예,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윤영자 씨 보호자 되시죠? 예, 맞는데요. 예, 여기 요양원인데요. 윤영자 씨 요양비가 몇 달째 입금이 안 되고 있어서요.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닌가 하고 연락드렸어요.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? 제가 이번 달에도 아내한테 요양비 넣으라고 돈 보내줬는데 뭔가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? 아, 어머니? 요건 못 참겠다. 와, 이거를 이거 잠깐만, 이건 말이 안 되는데. 이건 정말 화가 나지. 이건 정말 잠깐만, 이건 화가 말이 안 나지. 되는데. 큰일 났다. 설마 그 돈도 남편이 이제 뒤늦게라도 알았으니까 이거 빨리 사태 파악해야 돼. 적어도 엄마 요양비 나가라고 총장을 건들지 말았어야 될거 아니야. 돈 다 어땠어? 또 헌금 냈어? 와! 미치. 당신이 관리하고 있는 통장이나 도장 다 나한테 넘겨. 뭐? 내 말 못 들었어? 당신이 관리하고 있는 통장이나 도장 다 나한테 넘기라고. 당신이 교회에다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 내 두 눈으로 확인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. 아, 나 지금 의심하는 거야? 뭐? 나 당신이 헌금하라고 준 돈 말고는 쓴 거 없어. 근데 엄마 요양비 통장을 왜 건드렸어? 이거는 선 넘었지. 뭐라고 핑계 댈 건데? 왜 또 입을 다물어? 말해보라니까? 아, 알아서 관리하라고 해놓고서 왜 도둑 취급이야? 와! 당신, 우리 집에 어디 얼마에 들어가는지 알아? 당신 앞으로 된비 그리고 도현이 영유비에 당신 어머니 치료비에 세금까지 들어가는 돈이 한두 푼인 줄 알아? 여기 맞고 저기 맞고 하다 보면은 몇 개월 못낼 수도 있는 거지. 와! 아, 너무 화가 나. 막을 일을 안 만들었어야지, 아내분아. 이거는 아, 그럴 돈이 아니잖아. 안 만들었어야지, 아내분아. 요양비를 무슨. 아니, 이건 초점이 벗어난 이야기잖아, 이거는. 이게 적반하장이야, 지금. 적반하장. 적반하장일 때 왜 늘 잘못한 사람이 말을 저렇게 잘할까요? 그러니까. 잘 알지도 못하면서 다짜고짜 의심부터 해. 아니, 나 혼자서 발 동동거리면서 애쓰고 있을 때는 관심도 없더니 왜 이제 와서 난리야? 그리고 헌금은 날 위해서 쓰는 거야? 나 당신 잘 되라고 쓰는 거 아니야. 나는 내가 좋아하는 옷 한 벌도 제대로 못 사입고 화장품도 제대로 못 샀어. 왜 이렇게 당당해? 근데 어쩜 날 도둑 취급하고 있어? 알았어. 알았으니까 당신이 관리하고 있던 통장이나 도장을 일단 넘겨. 당분간은 내가 관리할 테니까. 지금이라도 막아야지. 일단 그냥 줘, 빨리 줘, 받아야 돼, 무조건. 그렇게 싸우고 난 뒤에 다음날 가출을 하더라고요. 예? 에? 가출이요? 말이 돼, 저게? 얘 집에 있는 현금의 예물에 아들 돌반지까지 싹 다 들고서요. 예? 아내가 관리하고 있던 통장 확인해봤는데 3년 전부터 들고 있다던 적금은 이미 깨진 게 진작이고 생활비 통장도 본인 통장으로 돈 빼돌리고 있었더라고요. 이거는 어떤 교회 다니는지 너무 궁금한데? 이건 정말 thief잖아요. 그렇죠, 도둑이지, 도둑. 근데 이게 진짜 교회 가는 게 그러니까, 맞을까요? 그러니까요, 교회가 아니라 뭐 그것도 의심스럽다. 네, 맞아, 그죠? 남자 교회 아니야? 교회? 아, 그럴 수도 있겠네, 남자라. 교회. 아, 근데 이 아내분이 진짜 사이비에 빠졌으면 어떡하나. 아, 진짜 큰일인데. 혹시 아내분이 가게 쓸 만한 곳 중에 뭐 짐작 가는 곳은 없으세요? 뭐 교회라든가. 교회는 아내가 결혼 전부터 다녔었는데 경기도 외곽 어디라고 하셨는데. 교회네. 이게 얼마 전에 집에 날라온 건데. 또 뭐가 날라왔어? 아, 아내 차거든요. 에? 딱지? 혹시 거기가 교회 근처 아닐까요? 아, 이상한 종교일 것 같다. 아내도 아닌데 애가 밤마다 엄마 찾아서. 어떡하냐. 어떻게든 데려와야 될 것 같은데 찾을 수 있겠죠? 너무 책임감이 없다, 애 놔두고. 당연히 찾아야죠. 애가 엄마 찾는다는데 꼭 찾아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아, 이게 참 가정의 평화가 일단 중요하잖아요. 네, 첫 번째죠, 그게. 아, 탐정님, 예. 이렇게 아까 좀 종교에 관련된 이런 사건들도 좀 있는 편이에요? 어떤 예, 의뢰가 가끔 들어오거든요. 있어요? 예. 종교 때문에 집을 나간 배우자를 찾는 그런 일? 예, 돈이나 폐물을 다 가지고 적금, 예금, 통장 싹 다 빼주고. 지금 저 상황이랑 똑같네. 근데 이게 일반적인 교회는 아닐 것 사이비. 같아요. 사이비? 예, 예, 사이비. 사이비. 아. 예, 찾아보면은 이제 돈은 다 이제 갖다 이제 그 사이비 종교에다 내고 네. 이제 혼자 돌아다니면서 네. 이제 집집마다 다니면서 포교 활동을 합니다.
그러니까 돈 다 벌고 그다음에 일을 막 시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집에 못 들어오게끔 만들어요. 노동까지 시키는 거예요. 와.